자, 오늘은 썬더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더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썬더그의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좀 지루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좀 이거 썬더그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상장빔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도할 타이밍 아니고요. 자, 썬더그의 공식 트위터에 들어오시면 썬더그가 이렇게 좀 힙한 목걸이를 하고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타이돌라 사인을 태그하고 있는데 유명 래퍼인데요. 최근에 50만 달러 상당의 썬더그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량 매수를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래퍼고 178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썬더그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틴 선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달러 상당을 다시 래퍼한테 보내줬고 결국에는 다시 구매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잘못된 주소로 보내서 그러니까 실수로 소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스틴 선한테 도움을 받아서 다시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쇼맨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로 소각을 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스틴 선은 마케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프닝을 일으켜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스틴 선이 최근에 언급을 했어요. 바이낸스랑 일론 머스크를 딱 언급을 하면서 대형 기관과 유명인이 커뮤니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저스틴 선은요, 유명인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탑티어 거래소에 상장을 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썬퍼프는요, 전략적인 투자를 발표까지 했는데 썬더그한테 축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썬더그는 지금 현재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장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빗썸에서도 거래는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가 최근에 브릿도월렛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10월 2일에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자, 코인원에 상장을 한 이후에 거래량 1위를 달성을 했었고 한국인이 사랑하고 있는 민코인 썬더그다. 한국 시장에서 더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더 많은 활동을 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썬더그는 이미 워너마켓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코인원에서 9월 10일부터 상장을 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브릿도월렛이랑 파트너십을 맺은 게 10월 2일이에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 더 넓혀갈 거다라고 했잖아요. 상장을 더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냐면 빗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썬더그는 지금 엄청난 기회고요. 지금 빗썸에 캐디너 독스월드 거래가 되고 있고 페페 거래되고 있고 봉크 거래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아쉬운 거는 트론 민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썬더그는 최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페페 보시면은 자, 페페가 빗썸에 상장하고 나서 1000% 올라갔습니다. 썬더그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썬더그 썬펌프에서 시가총액 1등이고요. 2억 달러 넘어갑니다. 3100억가량인데 캐디너 독스월드가 시가총액이 한 5000억가량 나왔었거든요. 시가총액 비슷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빗썸에 상장할 가능성 정말 높습니다. 시가총액 트론 민코인 중에 1등이고요. 구매하시는 방법은 지갑 연결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기회고요. 지갑 연결하시면 수수료가 100원도 안 잡힙니다. 수수료가 99%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010-5933-3168번호로 썬더그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신규 타점도 지금 가능하시고, 기존의 홀더분들도 제가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역대급의 기회예요. 그래서 문자가 제가 100개 이상 좀 밀려있다 보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